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많은 눈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는 오전부터 눈이 내려 출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지역에는 최대 15cm, 강원 산간에는 2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정보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 씨가 작성한 문서를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주기로 한 조력자도 체포됐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막판 의견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오늘 본회의에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40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는데 특히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은 13.2% 줄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이 발사한 세계 최초 민간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추진체 개통 문제로 연료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착륙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